안녕하세요, 인물챙겨입니다. 오늘은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FC 원더우먼 송소희 선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가 너무 얄미워 등에 공을 던지고 옐로카드를 받은 FC 탑걸 감독 최진철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971년생 전남 진도 출신, 키 187cm, 축구 국가대표로 2002년, 2006년 월드컵에 출전한 수비수였으며 현재는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FC 탑걸팀의 감독으로 활약 중입니다. 최진철의 부모님은 진도 출신이지만 사업에 실패한 후 맨몸으로 제주도에 정착하게 됩니다. 최진철의 나이 5살 때입니다. 최진철의 부모님은 환경미화원으로 돈을 벌며 바닷가에 천막집을 짓고 살았고 밥도 배불리 먹지 못할 정도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5남매를 도저히 공부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뭐든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며 운동을 권했다고 합니다. 최진철은 키도 쑥쑥 컸고 축구도 잘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초중고 시절을 보냈고 제주도 내에선 실력으로 따라갈 선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최진철은 최전방 공격수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차범근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대학 입학 후 스피드가 떨어져 수비수로 전환했지만 전북 입단 후에는 가끔씩 공격수로 변신해 해트트릭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서는 지금까지 제주를 대표하는 축구선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최진철은 1996년 전북현대 모터스에 프로 입단한 이후 2007년 은퇴할 때까지 12년 동안 오로지 전북에서만 활동한 원팀맨인데요. 전북의 2006년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에도 기여했지만 정작 국가대표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997년 브라질과의 친선경기에서 후반 막판 교체 출전으로 4분 정도 뛰며 A매치 데뷔하긴 했지만 이후 국가대표에서 최진철을 찾아보긴 힘들었습니다. 2001년 최진철은 원정경기를 마치고 전북 숙소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전북 감독이 유럽팀을 상대할 장신 수비수를 찾고 있는 거스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연락받고 더 내려서 국가대표팀 있는 대전 유성으로 가라고 했고 황당하게도 고속도로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최진철의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2001년 9월 나이지리아와 친선경기에서 오랜만에 국가대표로 뛰게 되었고 그 이후 쭉 국가대표 붙박이 수비수로 히딩크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최진철은 히딩크 감독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로또 같은 존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진철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첫 경기였던 폴란드전에서 경기장에 입장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다른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입장했던 복도 문만 보였다고 합니다. 그냥 저 문으로 뛰어나가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긴장됐고 부담감이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감과 달리 최진철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홍명보, 김태형과 함께 최강의 3백 수비수로 활약했습니다. 단단한 피지컬과 제공권 장악 능력으로 16강 이탈리아전 에서는 복서 출신의 공격수인 크리스티안 비에리를, 8강 스페인전에서는 페르난도 모리엔테스를, 4강 독일전에서는 클로제를 상대하며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전 후반전에 안타깝게 발목 부상으로 교체아웃이 되었는데 얼마 안 있어 미하엘 발락에게 골을 먹히게 됐죠. 최진철의 부상이 아니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04년 12월 최진철은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9월 국가대표팀에 딕 아드보카트가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했고 당시 코치였던 홍명보는 최진철을 설득하여 다시 대표팀에 오게 했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최진철의 나이가 36살 최고참임에도 불구하고 아데바요르 같은 선수를 꽁꽁 묶는 수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조별리그 3차전 스위스와의 경기 골 장면에서 스위스 수비수 필리페 샌데로스와 머리끼리 부딪히며 안면에 부상을 당했지만 생김새가 마치 배포장할 때 사용하는 포장지 같은 붕대를 하고 계속 뛰는 투혼을 보여주었습니다. 피가 땀처럼 뚝뚝 떨어질 정도였지만 최진철은 부상 통증보다 골먹은 미안함이 더 컸다 라며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최진철은 187cm라는 당시로서는 손에 꼽히는 큰 키의 수비수였습니다. 이 키를 바탕으로 한 제공권 싸움에 능했습니다. 스피드가 빠른 편은 아니었지만 뛰어난 위치 선정 능력과 점프력, 슬라이딩 태클 능력으로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골대녀에서도 선수들의 수비 위치를 잡아주는 모습이 상당히 노련함을 볼 수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팀을 3위까지 올려놓은 최진철 감독, FC 탑걸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